7시 20분쯤 강원도 고성군 유유소 인근 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했던 그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형 산불. 강풍을 타고 번진 불은 순식간에 강원도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에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불길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개들이 있었습니다. 나 이거 눈물 날 것 같은데. 아이고 어떡해. 미처 보호받지 못한 상처 입은 개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뒤에도 그곳을 떠날 수 없는 개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립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뒤 남겨진 개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피해가 가장 컸던 강원도 고성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달라진 창밖의 풍경. 화재의 흔적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식목일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역대급 재난. 그런데 폭격을 맞은 듯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곳에 아직도 개들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정말 녀석들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앙상한 뼈대만 남은 건물 옆에 묶여있는 개 세 마리.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는지 낯선 이들을 보고도 경계심은커녕 반갑게 맞이해주는 녀석들. 이곳에서 누군가 찾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밥은 제대로 먹고 지내온 건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선 먹을 것부터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내려놓자마자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걸 보니 녀석들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짖기 시작한 개들. 바로 녀석들의 보호자였습니다. 제작진을 보자마자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진 보호자님. 막 그냥 집으로 뛰어다니면서 울떡불떡 불쌍을 뛰어다녀서 아무것도 못 꺼내고 이것들만 찾아가서 아비규환 속에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반려견들이었습니다. 얘네들은 내가 방에서 내 나하고 같이 침대에서 자는 애들인데 실내 생활을 했던 개들이 하루아침에 유기견과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녀석들과 함께 지낼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불탄 집 아래 묶어두고 있는 상황. 그날의 산불이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는데요. 저녁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가 불이 보이더라고요. 훤한 게. 그래서 뭐 저게 무슨 불이야 하고서 쳐다봤죠. 그랬더니 거기서 막 불덩어리 불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보내달라고 우리 집 불 다 타요 하고서 얘네들을 내가 일단은 풀어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집에 있는 것들을 막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것들이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불 속으로 자꾸 기 들어가는 거에 놀래가지고 그래 이것들 잡으러 다니랴 저 가스통 8개를 끌어내랴 그러다 보니 뭐 불은 확산이 돼버렸죠 뭐. 모든 것을 태워버린 후에야 겨우 잦아든 불길. 반려견들과 함께한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는 모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여기 물도 다 끊겼다 하죠. 아무것도 보시다시피 전소가 되면 안에 들어가 보면 더 가봤나. 저는 독거노인이에요. 또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네, 내 유일한 친구이자 새끼이자 가족이네. 가족이에요. 네. 저는 동물로 안 봐요. 얘네를 가족으로. 자식처럼 애지중지 돌봐온 녀석들. 보호자님에게는 반려견 그 이상의 존재였는데요. 그렇게 소중한 녀석들이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함께 지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자, 내려가자. 매일 대피소와 이곳을 오가며 챙겨주고 있지만 종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녀석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날마다 한숨만 들어갑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집은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요. 또 다른 이웃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어머님. 눈앞에 펼쳐진 건 다 타버리고 형체만 남은 건물. 어떤 위로의 말도 섣불리 건넬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이곳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을지. 누리, 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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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고 그 폐허 한 구석에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녀석의 이름은 순돌이. 낯선 제작진에게 한 번도 짖지 않을 정도로 순했는데요. 순돌이 다친 데는 없어요? 다친 데 여기 발바닥 이쪽 발이 조금 다쳐가지고 이거 봐, 여기 까지잖아요. 이런데 이런데로 되고 이렇게 그게 아파갖고 좀 쩔룩쩔룩 하더라고. 작은 상처는 남았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어머님이 바로 줄을 풀어준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녀석을 다시 만난 건 사흘 뒤였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 자꾸 그 개가 물속에 있던데 이래. 사진 찍어 보내라 하니까는 이 사진 찍어 보내니까 저기 우리 개더라고.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왔지 그게.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하천에서 발견된 순돌이. 뜨거운 불길을 피해 물 속에 몸을 숨긴 채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그날 이후 녀석의 성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람 다 와갖고 만지고 주물르고 그러면은 그냥 들어놓아갖고 나잡아자 압수하고 살았던 개인데 저렇게 겁이 나갖고 우리 아저씨가 봐도 무서워갖고 저렇게 벌벌 떨더라고. 겁에 질린 듯 결국 캔넬 안으로 숨어버리는데요. 무섭게 덮쳐오는 거대한 불길은 녀석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테죠. 하지만 순돌이는 여전히 화염이 뒤덮였던 이곳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웃에게 캔넬을 빌려 녀석이 쉴 곳을 마련해주는 것이 현재로선 어머님이 순돌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인데요. 그래도 뭐 지가 살겠다고 물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만 해도 지도 머리 쓰고 살겠다고 노력한 거니까 고맙지. 집이 이렇게 되셨는데도 순돌이 때문에 웃으시네요. 예, 아이 집이야 뭐 새로 지으면 되지만 순돌이는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집이야 새로 지으면 돼요. 순돌이만 있으면 돼요. 또 다리가 아파, 많이 아파. 물 저기 있잖아. 저기 올라가서 먹은 물은. 모든 것을 잃은 어머님 곁에 남은 건 이제 순돌이 하나뿐입니다. 엄마 간다. 하지만. 어머님은 다시 대피소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녀석을 두고 가려니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하는 건지 참 안타깝네요. 강원도를 휩쓴 사상 최악의 산불. 고성과 속초를 비롯한 4개 시군에 걸쳐 사상자만 3명, 이재민 12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과
시설물들이 잿더미가 되었을 뿐 아니라 불로 타버린 산림도 어마어마한데요. 피해액은 무려 1,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의 피해는 동물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폐사한 동물만 4만 2천여 마리. 특히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요. 이 중에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순식간에 번진 불로 마당에서 지내던 개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부는 줄에 묶여 있어 제때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녀석 역시 이번 산불 피해로 크게 다쳤는데요. 피부 깊은 곳까지 손상된 상태로 3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성군 용천리에서 발견된 녀석.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혼자 화재 현장에 남겨져 있었다고 하네요. 보호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어 병원에서는 녀석에게 고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큰 변화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이제 위험한 상태여서 제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고성이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처음 발견 당시에 그 나일론 재질의 목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끊어져서 얘가 도망을 왔는데 얘가 너무 놀래고 또 화상 때문에 이제 몸부림치면서 끊고 도망을 나온 건지 아니면 불씨 일부가 튀어서 줄이 녹아서 나왔는지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황은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얘가 탈출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끔찍한 화마 속에서도 살아남은 소중한 생명. 하지만 고성이의 하루는 여전히 힘겹기만 합니다. 2, 3일에 한 번씩 상처 부위를 확인해야 하지만 마취를 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빨리 피할 수 있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됐을 일인데. 그저 녀석이 힘든 이 시간을 잘 버텨내주길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들에게도 가혹했던 산불. 급박한 상황은 지나갔지만 미처 돌보지 못한 생명이 있는 건 아닐까.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와 개들을 돕기 위해 설 전문가와 함께 고성을 다시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모습에 선생님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TV에서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건 봤었는데 이렇게 가까이까지 다 타버렸을 줄은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도착한 이곳. 그래도 순돌이네는 집이 아니 바로 앞에 이거요? 설 전문가의 눈앞에 뼈대만 남은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믿기 어려운 현실. 나 이거 보면 눈물 날 것 같은데. 충격적인 상황에 말문이 막혀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날의 흔적들. 사람이 살던 곳인지 전쟁터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산 냄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순돌이. 여기. 다시 만난 순돌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괜찮아. 순돌이 안녕. 괜찮아요. 아유 무서워. 역시나 겁을 먹고 숨어버린 녀석.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가 봅니다. 발이 그때는 맨발이었어. 슬리퍼 신고. 어머님 발이? 예.
근데 이렇게 개를 여기서 끌어주냐고 이렇게 둘이 막 여기 때려서 아우 뜨거 아우 뜨거 이래가면서 개를 끌어줬단 말이야. 네. 그랬더니 야가 이리 뛰더라고. 저쪽으로요? 네. 그래서 내가 잘 가라 인연이 되면 또 만나자 그래놓고는 난 발이 뜨거우니까 가방 놔둔 생각은 안 하고 나도 내뛰어갖고 아무것도 없어. 아주 탈탈 털었어. 아주 다 타서. 순돌이 살려주려고 네.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셨네. 그래도 야 하나 살렸으니까 됐지 뭐. 얼마나 이쁜지. 거대한 불길 속에서 어머님이 유일하게 챙긴 건 다름 아닌 순돌이. 대피 과정에서 발을 다쳤다고 했었는데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아이고 아팠겠다 야 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됐다. 그래도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연고를 발라준 뒤 혹시나 다른 아픈 데는 없는지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피고 치료를 해줬는데요. 많이 힘들었을 녀석. 산책으로 위로를 해보는데요. 지금 이게 어머니 산책 잘한다. 순돌이 산책 되게 잘하네. 이렇게 막 몰고 가지도 않아도. 네. 잘 따라 나서주니 그래도 다행이죠. 그런데 뭐가 있나 봐요. 아까 산책할 때랑 달라. 끄는 힘이.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진 녀석. 자기야 막 가. 우쭈아. 아 여기 있었던 거예요? 막 열심히 여기 올라오더니. 기억나 여기? 물속에 들어앉았었대. 순돌이가 설 전문가를 이끈 곳은 놀랍게도 화재 당시 녀석이 몸을 숨겼던 하천. 왜 이곳으로 발걸음한 걸까요? 아직 저 물속이 안전하다 느끼는 건지 당시 녀석의 상황이 어땠을지 생각할수록 아찔합니다. 개그 저 물속에 들어앉으신 게 나와라 나와라 해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원산만 보고 엄청 무서웠나 보다. 네. 여기 불 나는 걸 자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끄다 안으니까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를 붙들고 다리 뻗고 하는데 한참 보고 있지. 이상가족 만난 것 마냥. 너 진짜 잘했다 야. 네. 어? 순돌아.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기특하게 살아남은 순돌이. 양쪽으로 덮쳐오는 불길을 바라보며 녀석은 홀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갖고 와서 한 번씩 와서 들다 보자. 저기서 네가 살았으니까. 응? 이제 울지 말고. 어머님도 순돌이도 하루빨리 예전의 모습으로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